오늘 흑백 필터 사용해서 따로따로 구매했었던 싱글 섀도우 오드 색 조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여러 로드샵에서 싱글 섀도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거기다 제품력까지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싱글 섀도우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싱글 섀도우는 한 개짜리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구매해놓고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화장 스킬은 조금 늘었는데 어떻게 색 조합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밝은 거, 중간 거, 어두운 거,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포인트! 그럼 이걸로 어떻게 나누느냐? 또 등장하는 스마트폰 흑백 필터입니다. 화장대 위에 각각 따로따로 구매했었던 싱글 섀도우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다음에 스마트폰 흑백 필터를 켜주세요. 보면 검정에 가까운 것부터 흰색에 가까운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럼 너무 쉽게 밝은 거, 중간 거, 어두운 거 이렇게 세 그룹으로 스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화려한 글리터 펄감이 있다거나 이렇게 색감이 확 튀는 것들은 따로 분류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봤다면 반 이상은 끝난 거고 또 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저도 싱글 섀도우가 정말 몇백 개 이상으로 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 놨어요. 저는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룹이 세 개를 아니라 중간 톤을 두 개로 나누어서 네 가지 그룹으로 저는 나누어 놓았어요. 밝은 거, 중간 거 1, 중간 거 2, 어두운 거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색 조합하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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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왜냐면 기본적인 눈화장을 할 때는 밝은 거, 중간 거, 어두운 거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확실하게 입체감을 주고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컨셉이 있고 뭐 아이포인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섀도우가 필요하겠지만 일상적인 메이크업에서는 이렇게 세 개면 딱 충분합니다. 이렇게 처음 흑백 필터 사용해서 그룹을 해놓으면 아침에 화장할 때 정말 편한 게 그룹 1에서 하나 가져오고 그룹 2에서 하나 가져오고 그룹 3에서 하나 가져와서 화장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벌써 엄청 쉬운 것 같죠? 그럼 그룹별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룹 밝은 톤의 섀도우들입니다. 이 그룹 1의 베이스 섀도우는 다음 올라올 컬러를 더 예쁘게 또 더 고르게 발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눈화장의 지속력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보면 피부톤이랑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발라도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바른 티는 잘 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단계이니 꼭 빼먹지 마시고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룹 1은 베이스 섀도우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영역에 옅게 칠해지는 컬러예요. 넓은 영역에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컬러감이 튀지 않는 옅고 차분한 컬러들이 좋겠죠? 가장 무난하게는 내 피부톤과 가장 흡사한, 가장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눈가를 좀 더 환하게 밝히고 싶다 할 때는 내 피부톤보다 조금 밝은 컬러, 눈가를 좀 더 그윽하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내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룹 1은 다음 올라올 섀도우를 더 예쁘게 고르게 발색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눈두덩에 유분기를 흡수해서 눈화장의 지속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1의 섀도우들은 너무 펄감이 많고 특히 글리터에 꺼끌꺼끌하고 밀착력이 떨어지는 제형보다는 펄감이 아예 없고 부드럽게 밀착되는 제형이나 펄감이 있다면 미세한 펄감, 부드러운 펄감이 있는 제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제가 추천하는 그룹 1의 섀도우들입니다. 에뛰드 하우스 마법의 블렌딩, 에뛰드 하우스 바나나 라떼, 이니스프리 포근한 워머, 로라 메르시의 진저, 미샤 스프링 드라이브. 이 그룹 1은 가장 넓은 부분에 펼쳐 발라지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쓱쓱 발라주셔도 좋고 브러쉬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넓고 힘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그룹 2, 중간 톤입니다. 그룹 2는 메인 컬러입니다. 눈두덩 위에서 가장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그룹입니다. 내 눈두덩 위에 가장 표현하고 싶은 컬러나 제형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또 오늘은 차분하고 그윽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펄감이 없는 이 중간톤 그룹 2의 섀도우를 오늘은 좀 화려한 펄감의 화장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펄감이 많이 들거나 좀 색감이 튀는 것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2는 상대적으로 그룹 1과 3과 비교했을 때 컬러와 제형의 제약이 거의 없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중간 톤 섀도우는 기본적으로 한 개만 써도 괜찮지만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존재감 있는 눈화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개 이상 두 개 정도 믹스해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보통은 펄감이 있고 좀 밝은 컬러 하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살짝 어둡고 심오한 펄감이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믹스해서 써주는 걸 좋아해요. 그룹 2는 정말 개취, 개인의 취향대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의 취향이 반영된 그룹 2의 섀도우들 추천해 드릴게요. 맥 허니러스트, 이니스프리 눈부신 금빛 노을, 클리오 익스클루시브, 바비브라운 헤더, 에스쁘아 그레이프 에이드. 그룹 2도 기본적으로 일단 손가락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도구를 쓰신다면 그룹 1 베이스 섀도우를 발랐던 것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 그리고 좀 더 고발색, 조금 더 섬세한 발색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총알 브러쉬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룹 3 어두운 컬러들입니다. 그룹 3은 이렇게 되게 어두워진 컬러들이에요. 속눈썹 가까이 발라서 눈매를 교정하고 또렷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라인 제품을 따로 해서 아이라인을 그릴 거라면 그 아이라인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그룹 3의 라인을 그려주는 섀도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둡고 검정색에 가까운 컬러들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러운 눈매를 원하신다면 상대적으로 검정색이 덜 섞인 브라운 톤의 섀도우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강렬하고 또렷한 눈매를 원한다 하실 때는 검정색이 조금 더 섞인 섀도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그룹 3의 섀도우들은 좁은 영역에 발라서 라인을 잡아주는 섀도우들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펄감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펄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미세한 정도?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컬러는 사용하다가 가루가 피부로 떨어지게 되면 피부 화장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잘 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밀착력이 좋고 가루 날림이 적은 제품들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제가 추천하는 섀도우들 보여드릴게요. 이니스프리 갓 볶아낸 원두, 맥 콘크리트, 클리오 이브닝 시덕션, 맥 하바나, 슈에무라 미디엄 브라운 862. 이 그룹 3은 좁은 영역에 발라지는 거고 섬세하게 발려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보다는 브러쉬 사용 추천드리고요. 브러쉬는 이렇게 섬세하게 바를 수 있는 작은 브러쉬들 추천합니다. 그룹 4 포인트 섀도우들입니다. 그룹 4는 취향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무난한 데일리 메이크업 느낌보다는 뭔가 눈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컨셉에 따라 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들입니다. 항상 비슷한 눈화장이 뭔가 지겹다 할 때 그런 기분 전환용으로 쓰기 좋은 섀도우들이에요. 이렇게 펄감이 엄청나게 화려하다거나 색감이 쨍한 제품들이 여기 그룹에 속해요. 그냥 보면 좀 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소량씩 좁은 영역에 잘만 사용해 주시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딱 적당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럼 다음 편은 구성 좋은 팔레트 고르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다음 올라올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